흐름이 여기서 한번 끊기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공이 열렸어요. 피겨치기 짧게가 가능합니다. 득점이 되면 14점으로 세트 포인트. 4세트 1점 남아 있습니다. 고대용 선수가 숨가쁘게 올라왔죠. 자, 정말 고도영 선수도 이번 세트에서 본인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자, 이 상황에서 얇은 두께만 잘 들어가주면 마무리가 지어지거든요. 1점을 남겨두고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고도영 선수입니다. 근데 이런 차분함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점은 어떤 거기든 어렵습니다.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너무 셌어요. 그냥 두께는 제대로 맞았는데 각도가 저렇게 센 상황에선 3쿠션에서 제대로 형성되기가 어렵거든요. 3쿠션에서 거의 회전이 없이 튀어 올라가 버리죠. 아, 지금 긴장감이 좀 극대가 된 것 같습니다. 큐는 조재호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네. 예민한 두께예요. 예민한 두께 선택을 안 하고 대회전을 쳤습니다. 대회전. 네, 득점 성공. 만들어냅니다. 14점에 고도영 선수 1점 남겨놨습니다만 안심할 수 없죠. 조재호 선수의 폭발적인 득점력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자, 포지션 플레이를 점점 만들어 가고 있죠. 지금 공도 앞돌리기로 하나요? 역시 조재호 선수 멋지네요. 멋집니다. 뒤돌리기를 쳤을 때 포지션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내공을 끌고 내려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도 같이 노리고 득점 확률도 노릴 수 있게끔 앞돌리기를 갑니다. 이런 강단 있는 선택 정말 멋지네요. 자, 그리고 지금 공도 좀 예민합니다. 옆돌리기를 아예 길게 칠까요? 네, 아예 길게로 봤어요. 와, 좋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는군요. 네. 형태별로 정말 득점되기 가장 유리한 형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민하게 공을 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두꺼운 두께 선상에서 맞춰내면서 공들을 다 득점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 10점에 올라섭니다. 연속 4득점. 자, 이 공도 두껍게. 뒤돌리기. 네. 포지션을 아주 잘 만들어갔어요. 자, 회전력 조절 너무 잘해줬죠.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네요. 예. 자, 여기서 빨간 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형태가 갖춰지게 쓴 것 같습니다. 공이 안 붙어있어요. 언뱅크 넣어치기가 무리 없게 쳤을 때 각도가 괜찮긴 한데 또 너무 또 낮아주면 안 되거든요. 원뱅크 샷이 들어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점수 2점이에요. 두 큐에 쫓아옵니다. 두 큐에. 야, 연속 7득점에 13점. 2점 남았습니다. 14점의 고도영 선수, 그러나 너무 불안하죠? 자, 대회전이 가능하고 대회전을 쳤을 때 포지션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도가 좀 애매한가 봐요. 한번 멈칫합니다. 타임아웃을 부를... 네, 네, 남아있는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보통 이제 일목적구를 좀 두껍게 칠 수 있는 기울기 상황이라면 포지션... 두껍게 못 치는 상황이겠네요. 어떤 선택을 할지 되돌아오기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대회전 선택을 하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일단 득점은 확보됐고, 이게 딱 쳤을 때 일목적골 두껍게 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저 공이 올라오거든요. 와. 와, 근데 지금 이 공은 더 좋게 썼어요. 네, 네. 14점. 조재호 선수 대단합니다. 연속 8득점으로 매치 포인트 14점. 자, 정말 자, 마지막 1점. 예민한 두께지만 조재호 선수라면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니다. 네. 멀리 보내줬고 조재호 선수의 샷이 좁혀지는데요. 자연스럽게 득점을 들어갔어요. 합니다. 네. 정말 역시 조재호라는 말이 나오네요. 와, 네. 4세트 대역전. 진짜 조재호 선수 실력도 실력이지만 멘탈도 정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 저 상황에서 대단하네요. 역전을 시킨다는 네. 게 아, 두 큐 만에 역전. 7점 8점이었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참 배짱 두둑합니다. 네. 그리고 7점 8점이 정말 그 강단 있는 선택 자체가 너무 멋졌습니다. 예. 네. 조재호 선수가 2세트와 3세트 때 워낙 좋은 흐름을 되찾았고, 그리고 고대훈 선수도 4세트의 마지막 힘까지 짜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저렇게 치고 나올 때 멘탈이 진짜 흔들릴만 해요. 첫 세트 때가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뭐 저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멘탈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내가 조재호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네. 아, 4세트에서 조재호 선수가 대역전극을 보여주면서 아, 두 이닝 만에 15점. 아, 멋진 4세트 마무리했습니다. 네, 멋진 경기를 봤네요. 예. 아, 15-13으로 1세트는 고대웅 선수가 승리, 2, 3, 4세트를 조재호 선수가 승리하면서 세트 수가 3-1로 조재호 선수는 32강에 진출합니다.